북한 조종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67년 초반, 이들이 배치된 캡 비행장은 미군기들의 공습에 수시로 노출되는 최전선의 격전지였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한 교전이 자주 발생했었죠. 비상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북한 조종사들도 용감하게 날아올라 싸웠으므로 북베트남 하늘에서 전사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캡 비행장 소속이었으며 북한 지상 요원들의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북한의 미그 21 조종사들이 파견된 푸겐 공군기지는 롤링 썬더 막바지까지 백악관으로부터 공습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죠. 1967년 5월에는 미군기들이 북베트남의 주요 비행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미그캡 팬텀을 증강 배치하면서 한 달 동안 72번의 교전이 발생했을 정도였는데 북한 조종사들도 수많은 출격을 거듭하며 미군기들과 교전합니다. 이 무렵 미공군의 제8 전투비행단 울프팩을 지휘하던 로빈 올즈 대령은 벌떼처럼 날아오르는 미그 17 전투기들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는데 상당히 호전적인 조종사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67년 5월에 치열한 공중전에서는 미공군 팬텀 부대가 미그 17을 압도하며 대승을 거두면서 미그 17 전투기들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 교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북한 조종사들의 손실 역시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렵의 공중전 상황에 대해서는 베트남 항공전 23부 5월의 혈전편에서 다룬 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베트남 전쟁 개입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은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 공군의 자랑스러운 전과를 대대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1967년 5월 20일 하노이 지역으로 출격한 북한 조종사들이 단 하루 만에 미군기를 12대나 격추했다는 영웅적인 전과를 주장했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과장된 북한식의 선전에 불과한 것으로 1967년 5월 한 달 동안 공중전을 지배한 것은 미군 측이었으며 26대의 미그기를 격추하면서 팬텀의 손실은 3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북한 공군이 큰 전과를 주장하는 5월 20일의 교전에서는 팬텀 한 대를 손실한 것이 전부였죠. 이날은 로빈 올즈 대령이 지휘하는 팬텀 편대가 캡 비행장 상공에서 미그 17과 근접 공중전을 전개했으며 로빈 올즈는 미그 17 두 대를 격추했지만 그의 윙맨이 미그 17에게 격추돼 버렸죠. 한편 북베트남 퇴역장성의 기록을 인용한 자료에서는 북한 조종사들이 2년 동안 26대의 미군기를 격추시켰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또한 크게 과장된 것으로 베트남 항공전사 전문가 이반 톨피처가 미군의 손실 기록과 북베트남 공군의 전과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조종사들의 격추 기록은 최대 7대 정도로 추정되며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은 이 중 4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대부분의 격추 기록은 67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참전한 미그 21 조종사들이 달성했으며 미그 17 조종사들의 경우에는 변변한 기록 없이 큰 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렵 미군의 무선 감청 자료에는 교전 상황에서는 한국어가 거의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조종사들은 베트남어로 교신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급박한 교전 상황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이었으며 이륙한 조종사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레이더 관제 역시 부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고립된 북한 조종사들이 미군기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그15를 몰고 참전했던 소련 조종사들의 상황과 유사한데 비밀리에 참전했던 소련 조종사들 역시 상당 기간 동안 러시아어로 교신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미공군의 F-86 세이버와 교전할 때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처하자 독소전의 영웅 이반 코제더프를 비롯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항명에 가까운 반발을 하며 소련 정부는 최종적으로 러시아어 교신을 허가했다고 하죠. 하지만 북베트남의 하늘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북한 조종사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자 김일성의 명령에 감히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북한 조종사들이 다급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격추되었을 것이며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작전 중에 연료 부족이나 북베트남의 대공포와에 맞아 상당수의 기체가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67년 후반부터는 북베트남 비행장 폭격을 강화하면서 지상 요원들의 피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전사가 인정된 14명 이외에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은 자명하며 북베트남군은 북한 파견군 병력 중 전사자는 60명에서 80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손실을 수치로 여기는 북한 공군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하죠. 한편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며 테트 공세의 전운이 달아오르고 있었던 1968년 1월 김일성은 강력한 도발을 반복하며 미군과 한국군을 테스트합니다. 테트 공세의 첫 단계로 캐산 공방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김신조가 이끄는 대규모 무장 공비들을 난파시켜 야심찬 도발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 목표는 바로 청와대였죠. 김신조 특공대의 청와대 기습작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남한 전체가 초비상상태로 돌입했으며 이틀이 지난 1월 23일에는 북한군이 공해상에서 작전 중인 미군 정찰선 푸에블로호를 납포하는 높은 강도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며 한반도의 위기 수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무렵 베트남 전선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테트 대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의 관심은 온통 베트남 전선에 쏠려 있었죠.
미군을 베트남에 묶어놓고 한반도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김일성의 작전은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대로 베트남 전장이 격화된다면 김일성의 바람대로 주한미군 병력 중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심찬 테트 공세가 군사적인 실패로 끝나면서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더 이상 공세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 타격을 입은 미국 정부가 68년 10월 말부터 롤링 썬더를 종료하고 평화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낸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 미국과 북베트남의 파리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급변하면서 미 지상군이 북베트남에서 철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이 베트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김일성은 크게 실망합니다. 김일성은 북베트남이 투쟁을 포기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협상하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 무렵에는 북베트남 정부 역시 맏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훈수를 두려는 북한의 태도에 불만이 쌓여 있었죠.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가 시작되고 북폭 휴식기가 길어지면서 북베트남 상공에서 공중전이 사라져버리자 김일성은 하병 조종사들의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1969년 중반까지 모든 병력이 북한으로 철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유발했는데, 1969년 4월에는 엄청난 수준의 도발을 성공시킵니다. 동해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의 EC-121 정찰기가 북한 공군의 미그-21에게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날 북한 공군은 미그-21을 저공으로 접근시킨 후에 갑자기 튀어올라 아톨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복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롤링 썬더 막바지에 북베트남 공군이 미군 공습 부대를 요격할 때 사용했던 전술과 유사한 것이었죠. 북한 공군도 베트남에서의 실전 경험을 통해 미그-21의 특성을 이용한 요격 전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은 크게 분노했지만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는 정도 말고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베트남전에 발이 묶인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일성의 판단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69년 8월 한국 공군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 팬텀을 도입하면서 한국전쟁 휴전 후 15년 넘게 유지되던 북한 공군의 전력 우위는 사실상 끝나버렸죠. 더구나 롤링 썬더 종료 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지상군 병력의 철수를 선언하고 남베트남 공군의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군에게 팬텀 전투기들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이 무렵부터 한국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항공 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을 이용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남침 통일을 시도한다는 김일성의 야망은 일장춘몽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조종사들의 해외 파병은 1973년 4차 중동전을 배경으로 또다시 추진됩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였던 시리아 공군의 재건을 위해서 상당수의 북한 조종사들과 쌤 요원들이 시리아로 파견된 것입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을 큰 위기로 몰아넣었던 욤키푸르 전쟁에서 비밀리에 참전한 북한 조종사들이 시리아 공군기를 몰고 실전에 참가했다는 증거들이 이스라엘군의 정보망에 입수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일체의 활동을 비밀로 유지했던 북한 파견군의 행적은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죠. 북한 측이 조종사들의 파병 상황을 1급 비밀로 유지하며 중동과 베트남에서의 행적에 관련된 자료나 기록 영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며 언젠가는 더 자세한 진실이 밝혀질 시기를 기다려봅니다. 여기까지 어둠 속에 숨겨진 존재 북한 조종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